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레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봉코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이거 하고 우리 합니다. 채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거짓말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사건에 대해서 이 과정에 비록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 시각으로 좀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다른 소영욱이나 박문성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뭐 다른 이천수 뭐 그런 짚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고요. 지금 해외 축구 네이버 관련 기사를 안에 가보시면 손흥민과 그리고 손흥정 씨 거기에 이제 다른 두 개의 회사까지 포함해서 계약 관련으로 해서 뜨거운 이슈를 몰고 있죠. 네. 근데 이 계약 관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기사 봐서는 좀 어떻게 흥미를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약 네. 내용을 일단 정리를 하자면 관련된 주체는 손흥민, 손흥정 부자와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가치를 내왔던 스포츠 유나이티드 네. 장 대표라는 분이 있는 이 두 네, 가지 네. 관계가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이제 이 장 대표 스포츠 유나이티드 이분이 새로운 더 큰 투자 회사죠. 네. 자기네 회사를 팔고 투자 유치를 받아서 더 큰 네. 회사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지난달 6월에 118억 중에 절반인 49억을 이미 지급을 58억을 지급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지분을 100% 인수를 했다. 네, 그러니까 거예요? 이쪽에 네. 그 회사가 NU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NU라는 투자 회사가 네. 이제 스포츠 유나이티드를 이제 뭐지? 합병 인수한 거죠. 네, 네. 투자를 해서 그 과정에서 지난달 이제 보통 이제 회사의 지분 50%가 넘어가야 회사의 주인으로서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하는데 49%에 대한 거를 지난 6월에 이미 지불했고요. 이제 12월 5일날 나머지 잔금의 금액을 하기 전에 이제 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그 손흥민과 네. 그 손흥민 아버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네. 일어난 사건이 크게는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이제 그 손흥정 씨가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했고. 잠깐. 그 전에 알려드릴게. 네. 이제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그 일이 발생한 후에 네. 저희가 이제 봉크님과 저희가 손흥정 씨 아버님의 네. 그 기사가 나왔고 네. 거기에 추가로 해서 NU의 회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나왔죠. 그 네. 상황에 저희가 찍어드리는 네. 거고. 네. 네. 마저 말씀해 주시면. 그까지가 저희 이제 나와 있는 걸 그 기초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제 핵심 쟁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그렇죠. 손흥민하고 유나이티드의 관계에서 계약서가 있냐 없냐 문제를 떠나서 첫 번째는 손흥민이 유나이티드 쪽에다가 결별이냐 아니면 계약 해지냐 용어상의 문제긴 해요. 야,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짚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드러나는 네. 사실들로 네. 보면 결별이라고 하면 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고 그렇죠. 계약 해지라고 하면 계약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사들 중에서 이제 어느 기자가 기사를 썼을 때 결별이라고 하면 계약서가 없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계약 해지라고 하면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짚어드리냐면 손흥정 씨와 손흥민 쪽의 입장은 계약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네. 그런 입장이고 네. 스포츠 유나이티드 쪽에서는 그 계약서를 사인한 게 있다. 그래서 손흥정 씨한테 보냈다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결별이란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계약 해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맞는 결별이라고 건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웃긴 게요. 만약에 계약을 아예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결별을 할 게 없죠. 그냥 원래 없던 사이죠. 그냥 원래 없던 사이. 없던 사이예요. 그게 네, 원래 아무 관계도 아닌데 마치 그. 스포츠 유나이티드는 그냥 손흥민 쪽과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곤밀한 일관트가 아니에요. 일관계로 따지자면 프리랜서인 거예요. 스포츠 유나이티드 프리랜서에서 프리랜서라는 말이 괜찮아요. 왜냐면 한 건을 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고 일을 끝내고 거기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에이전트라고 하면 에이전트가 아니고 프리랜서 네.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너무 헷갈리게 기사에도 아니 이 관계를 본인들이 지금 정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관련된 문제는 이제 소송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왜 집냐면 법적 소송까지 가야 될 게 아닐까. 왜냐 합의가 없게 되면 예전에 네. 그 박지성 건도 비슷하죠.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박지성 측이 패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돈 계약 기간까지 지킨 다음에 맞나요? 아니요 계약 못 지켜 중간에 해지가 되는데 미약으로 그렇게 했구나. 그 얘기도 뭐 제가 정확하게 네. 아는 건 아니지만 알면
FS 2005 대표가 명지대학에 있던 박지성을 교토로도 보내고 PSB로도 보내고 네. 맨유까지 보내서 키워놨죠. 소위 말하면 뭐 그런 셈이죠. 네, 에이전트였어요. 해외 이걸. 박지성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박지성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 뭐죠? 아버지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얘기가 잘못해서는 또 이제 명예훼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긴 한데 쉽지 않죠. 그 당시에 알려진 바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건 뭐 정확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들은 바로는 맨유로 가면서 연봉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30억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광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박지성의 재산이 굉장히 갑자기 커지는데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 P, 에이전트 수수료가 이적을 하고 연봉을 계약을 하게 되면 8%였고 제 기억으로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물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에이전트의 그 수수료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높네. 들었었어요. 광고를 물어볼 만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광고라는 건 박지성 정도는 한국에서 사실은 아버지가 활동을 하고 엄마가 뭐 나서고 하면 광고는 그냥 사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 루트가 에이전트는 안 통하다. 어렵지 않은 거죠. 이미 유명한 사람한테. 이미 유명한 사람한테. 근데 막대한 1년에 만약에 그 박지성이 한참 잘 나갈 때도 뭐 광고를 뭐 2010개를 찍을 수도 저는 있고 저는 그거 할 때 생각나. 2016 월드컵인가 아프리카 광고 도배됐잖아요. 광고 도배되는 거 보고 속으로 그 생각했다. 와, 돈 많이 벌었겠다 진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박지성이 이제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이 이제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쪽에서 관리를 했는데 재산 관리를 제가 직접 해주겠다. 수수료 없이. 어디서? 그러니까 어디서? 은행에서? 네, 우리은행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를 하고. 아, 그렇다는 썰이 있어요? 1억 5천 정도인가를 아마 이철호 대표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죠. 그 뭐지 이제 뭐 위자료인가요? 네, 네, 위약금으로 그 정도 받았었는데 박지성 쪽에서 보면 만약에 연봉 계약에 이제 근데 그 연봉 계약이 보통 3, 4년마다 재계약이 되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제 협상에 피가 나오잖아요. 30억이다. 그럼 30억이면 총 뭐 총 금액에 한해서 8%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 2006년부터 계속 우리은행부터 광고가 들어가는데 광고가 박지성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뭐 손흥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초특급이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10억에 20%면 2억씩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 계약을 해지 강제로 해지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보다는 그 박지성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너무 오랫동안 따라다녔어요. 인터뷰 관련된 부분도 오래됐었고. 그거는 저도 그러니까 자세히 알진 않지만 에. 그런 통설이 많았죠. 에.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 보면 지금 관련된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에. 아버님의 좀 개입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TVN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지만 네. 좀 특별한 개입으로 선고까지 시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런데 그 와중에서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손흥민과 그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관계를 네, 이렇게 짚어봤던 네. 결별이냐 네. 계약 해지냐의 관계가 이렇게 남아있고 네. 오늘 NU 것까지 보면 NU하고 스포츠 유나이티드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NU는 공식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분에 대한 금액을 넘겼고 네. 지분을 받았고 네. 이제 12월 5일 다음 달 5일날 얼마 안 남았죠. 거기에 계약을 이제 잔금을 치르고 하려고 하는데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손흥정 씨에게 다시 보냈던 게 뭐 결별 계약 그 뭐지 이제 그거에 발단이 됐거든요. 그 NU에서 이제 투자 사업회를 이제 개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투자자를 유치를 한 거죠. 초상권 문제로 걸고 넘어져서. 손흥민의 아버지는 투자자 유치됨으로써의 그게 우려에 대한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어떤 투자에 유치를 해야 되고 그걸 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이든 높아심에 보수적인 어른으로서 네. 뭔가 투자를 하면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상황이 그게 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것이에요. 네,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서 NU와 유나이티드의 인수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은 정상적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손흥민이가 패키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건데 NU가 유나이티드가 118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손흥민이 빠지면 사실은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계약을 할 이유가 없죠. 인수하는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NU와 유나이티드가 계약을 할 때는 유나이티드가 NU 쪽에 손흥민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속 에이전트사의 소속 선수라는 게 지금 입증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계약서를 손흥정 씨는 그 자기가 이제 그 장대표로부터 유나이티드 장대표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송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흥민과 받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의 우리는 그 독점적인 에이전트라는 계약서를 받았다는 거죠. 네, 계약서를 받아서 두 사람 유나이티드와 손흥민 사이의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그거를 이제 장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의 실체가 그러면 손흥정 씨는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계약서에 손흥정 씨와 손흥민 사인 두 개가 들어가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사인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손흥민도 사인한 적이 없다고 네.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그거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가 갖고 있는 계약서는 증거예요. 주장과 증거는 서로 다른데 맞습니다. 증언과 증거의 차이 있는데 증거가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만약에 계약서 내용이 7줄이라 그러지만 7줄 내용이 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가 작성된 게 사실이라 그러면 손흥정 씨의 지금 주장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법적 문제에서 항상 증거가 있는 쪽이 우선을 하고요. 아, 증언이라는 거는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증언이 아니라 증거. 상황이어서. 증거. 계약서나 손흥정 씨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유나이티드에서 증거를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증거를 내밀 쪽이 우선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증거를 내밀 쪽이 유리한 건 아니고 증거와 증언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투게 되면 그래서 이 반대하는 거기에 되어 있는 서명된 게 위조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죠.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손흥정 씨 쪽 입장 그쪽 손흥정 입장은 네. 이 계약서는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가 그렇게 좀 제가 따지면 존재하지 않는 가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저는 이게 법적 문제까지 가야 된다고 증명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에서 네. 계약 예를 들면 손흥민이 유나이티드의 소속 선수이냐 아니냐를 입증하는 방법은 쉬워요. 작년에 손흥민이 총 13개의 광고인가 14개 광고를 찍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각 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손흥정 씨도 10%의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나이티드라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잖아요. 법인이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예를 들면 농심 신라면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맞네. 그죠? 농심과 그러면 손흥민 사이의 광고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에이전트로서 유나이티드가 법적 대리인을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손흥정과 손흥민 씨는 별도의 자기 회사를 설립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만약 손흥정 씨가 운영을 하는 게 이제 그 축구 학교 그 앞으로 계약을 하질 않은 거라 그러면 유나이티드와 농심 사이에서는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죠? 세금 신고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에 발행을 할 때 상대처가 유나이티드였는지 손흥정이었는지를 보면 돼요. 그쵸. 근데 그죠? 뭐 손흥정 씨 말로는 네. 이렇게 돈을 본인들이 다 받고 아 그건 잘못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계약서라든지 네. 그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랑 통장 입금을 받는 통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손흥정 씨가 받고 네, 계약서 자체 상의 계약은 네. 유나이티드가 하고 유나이티드와 손흥정 손흥민의 사인이 세 개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유나이티드와 농심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입금은 손흥정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웃긴 이야기라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네. 건 뭐냐면 만약에 유나이티드 앞으로 계산서가 발행이 다 됐다. 13건의 광고가. 그럼 에이전트가 맞다는 뜻이에요. 맞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대행해왔던 인물이라든지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 법적 대리인을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와 그럼 NU 사이는 뭐냐 유나이티드가 NU가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하고 유나이티드의 장사장을 유나이티드에 계속 대표이사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딱 그거는 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NU 엔터테인먼트는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하더라 했지만 유나이티드와 손흥민 사이의 계약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별도의 뭐 그게 아니고 네, 여기 지분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투자를 다른 걸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드는데 삼성의 대주주는 국내 기업이 한 여러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이제 해외 은행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운영 근데 자체는 삼성이 하는 삼성이 예를 들면 납품을 받는 거래처
가 있다고 하면 그 거래처와 삼성 간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대로 거죠.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을 하지 않는 이 되게 이상한 거는 왜 손흥정 씨가 굳이 유나이티드에 NU와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면 나오는 기사 내용들이 네. 선수가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계약하면 뭐 축구를 네. 못하나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게 네. 축구하고 비시즌에 와서 광고 찍고 뭐 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광고도 비시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A매치하러 왔다 시간 내서 찍고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하듯이 그냥 행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느꼈던 게 박지성 선수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말년쯤 해가지고 뭐 동남아 이쪽에다 투어도 다니고 뭐 네.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손흥정 씨 얘기에서 더 이상한 거는 초상권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NU는 손흥민 선수를 유나이티드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했고 소속사와 그 다음에 선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손흥민 예를 들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을 만약에 찍었다 그러면 토트넘 쪽에서 무슨 초상권을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고 찍는 사진의 일부는 그 재산 뭐지? 그 초상권을 구단에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EPL이나. 그래서 함부로 못 쓰는 건데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손흥민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뭐 NU나 아니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해약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왜냐면 스포츠 유나이티드세요. 그래서 네. 주장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거든요. 그 소속사에서. 네. 그래서 NU 측에서도 이 핵심이 뭐였냐면 그 이제 공식적으로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이제 손흥민의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 공식적으로 돈을 지불했고 인수를 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그 절차로서의 손흥민의 그 투자 여치는 문제의 그 근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전에 거거든요. 손흥정 씨가 초상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유나이티드 쪽에다가 손흥민의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고 고지한 사실도 없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드러난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네, 현재까지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 것 아니면 초상권을 사용을 할 경우에 허락을 맡으라 대하는 계약 조항이 만약 있으면 그러니까 유나이티드가 계약 위반이지만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하면 초상권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여태까지 해드렸는데 좀 정리를 네. 간단하게 하자면 사실상 NU하고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계약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네, 그거의 네, 내용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손흥민 측과 그 스포츠 유나이티드 측에서 말하는 게 너무 상의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대부분 선수가 아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유나이티드 연예인들 뭐라고 그러죠? 뭐라 소속사, 그러죠? 소속사를 뭐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제 왜 우리가 그 아이돌 노예 계약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서 유나이티드를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나이티드를 뭐라 그래야 될 게 아니라 손흥정 씨를 1년에 손흥민의 연봉이 제가 알기로 세금 공제전 영국 현지에서 세금 공제전을 50억이 넘을 거예요. 우와, 지금은 되게 중소기업 네. 진짜 그런 계약을 지금 4년 이상 하고 있는데 이적료만 하더라도 지금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제 1000억이 넘는 선수가 되는데 이제는 정말 A급 선수가 됐죠. 더 그런 많은. 선수를 관리하는 에이전트와 계약서가 없이 지난 10년간 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인데 계약서 없이 갔다는 의미는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네. 아버지에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계약? 지금 이 시대 현대 시대에 네. 어떤 일을 진행하고 뭐 돈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것도 아니죠? 몇십억이 오가는데 그 에이전트로서 계약서가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는데 광고 계약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광고 한 편당 10억짜리다 손흥민 초특급일 테니까 보통 10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아니 10억을 식을 받은 다음 1년에 그래서 140억을 받고 추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데 한 개인에게 14억을 지불한 거예요, 10%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없이 손흥정 씨가 진짜 옛날 분이어서 가능한 걸지 모르는 예상이지만. 아주 옛날 사람.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네. 말 그대로
그냥 건수 하나당 이걸 내 일을 대신해주는 그냥 대행 업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럼 완전히 그냥 지금 시무룸꾼 한 거잖아요. 시무룸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손흥민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인간관계로 했다는 말이 네.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제가 느끼기에는. 네. 왜냐면 내가 불편한 일을 네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것만 먹고 좀 격하게 말할게요. 떨어져.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뉘앙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건데 신뢰관계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시킨 심부름과 다른 건데 내가 시킨 이유로 네가 이걸 구매대행을 해줬으니까 나 2만원 수수료를 줬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 그냥. 관계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본코님이 거기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네. 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계약서를 안 까는 건가? 그걸 까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희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면 네. 기자 인터뷰할 때 예를 들면 서명과 관련돼서 서명에 이게 지금 요즘 뭐 정경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조국 사건 때문에 위조 계약인 위조 허위 말이야 허위 문서 이런 게 하나 많으니까 그게 사인되어 있는 게 본인이랑 기억이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상관없이 우선은 그러니까 그 계약서 자체의 존재 여부가 진위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을 하고 나서 지금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건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 밝혀주면 되고 거기에 만약에 계약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게 실증을 한다 그러면 어쨌거나 계약 선수가 맞는 거고 그러면 손흥민 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야 되는 거고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경우에는 그게 법적 뭐 다툼을 벌여서 계약 해지를 정리를 해야 될 거 금전적인 부분들에 예전에 박지성이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 또 한 가지 문 손흥민 씨가 얘기하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뭔가 사업을 벌려서 벌어지는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축구 선수가 NU가 진행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는 계약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손흥민을 가짜로 강제로 동원할 권한이 없죠. 없죠. 그 다음에 NU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손흥민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모기업, 최대 지주가, 주주가 부르는 행사에 반드시 불러다서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 유치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그 회사로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홍보했다는 것만으로서 왜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투자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이게 지금 저도 손흥민 씨가 해석하는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전혀 우리가 일반적인 자본시장 논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가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NU측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우려가 된다. 근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무슨 선의의 피해자가 이게 손흥민과 그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민 씨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한 반응보다는 네. 이거는 뭐 아주 모르는 건가요? 아니 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축구만 알고 뭐 법적인 게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다 까가지고 지금 유나이티드를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네티즌들은 다 유나이티드 편 누가 들겠어요? 안 들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안에서 짓는 팩트는 그거예요. 유나이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사실에 근거되어 있는 거고 손흥민 씨가 주장하는 것들이 유나이티를 좀 이렇게 말하면 뭐죠? 공격하려는 의도라고밖에 약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안 보여줘요 사실은. 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끊고 가자. 이 문제를 볼 때 정말 황당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유나이티드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 손흥민이 유나이티드에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심부름을 시켰다고 치자고요. 그렇죠. 그럼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는 손흥민 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네. 회사에 대한 자체한 거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가 어느 날 그냥 이제 저 대형 슈퍼 에이전트들이 손흥민과 계약을 하자고 만약에 얘기를 해요. 계약하면 되는 거죠. 계약을 하면 되죠. 그러면 유나이티드는 뭐가 되죠? 나가리죠. 아무것도 없는 닭 쫓던 개 되는 거죠. 네. 닭 쫓던 개?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그날 손흥민을 잃는과 동시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들이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이 회사는 손흥민을 위해서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네. 이기적이라는 거죠. 손흥민은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 논리로 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네. 해석해보면
그럼 지금 손흥민만 떠나 언제든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몇 년 뒤면 여기가 없어진다고 치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유나이티드는 회사잖아요. 고용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럼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NU에 투자를 요치를 하고 키워간다. 그럼 뭐 회사 입장에서 말 그대로 줘요. 그 회사니까 이거는 네. 수익을 추구한 회사예요. 맞아요. 그 수익을 계속 해야 되고 네. 그 선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이거 좀 이렇게 넘어가면 뭐라는데 TVN 드라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관련된 그리고 네. 손흥민 아버지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느끼는 게 네. 너무 특수해요. 이 부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부분들에서 특수하다고 느끼세요? 전 특수하다고 느껴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 커서 성공을 네. 그만큼 했는데도 그 앞에 또 풋살, TVN 드라마 풋살을 시키는 거라든지 훈련시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집약에 관여하고 터치하고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아버지가 인터뷰했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거는요? 그럼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더 이기적으로 이 선수만을 위해서 그 이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게 원동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범하진 않아요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지금 뭐냐면 손흥정 씨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나이티드의 상사장은 손흥민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된다. 네. 그것만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이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진짜. 네. 그 회사의 입장은 생각 안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회사 상대방의 미래에 대해서는 왜냐면 자기 자식만 믿어. 제가 보여줘왔던 모든 손흥민의 아버지는 모든 포커스에 손흥민이에요. 그러니까 손흥정 씨가 얘기했듯이 TVN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나한테 자기 아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런 거죠. 내가 판검사 서울대학 나와서 판검사가 됐어요. 네. 내 자녀도 판검사 되고 싶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공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사교육 붙이고 네. 과외하고 그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정 씨는 특히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 이루었던 꿈을 못 이루었는데 그 꿈 중에 다행히 원래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손흥민의 형한테 했는데 형보다 동생이 더 재능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 뭐 발현이 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거고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었어요. 그까지는 오케이. 그건 사실입니다. 그 가족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럴 건 아니지만 이 구조상 이 계약관의 구조상에서 보면 지금 NU도 유나이티드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정상적이죠. 예, 그다음 유나이티드는 단지 NU가 손흥민의 초상권을 이용을 해서 뭔가 발표를 가지는지는 또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 관련해서 무슨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그 치탄을 받아야 될 대상이냐 이거는 약간 의문이고요. 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손흥정 씨의 지금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 좀 조심스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정확한 사람 네. 그런 것들 절차라든지.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인터뷰 기사까지 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거는 아마 손흥정 씨 측에서 이거에 대한 본인의 이제 사실 입장을 밝히고 싶어서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 손흥민이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냐 안 소속 선수가 아니냐 하는 거는 문서로 밝히면 되고 걔 세금 계산서 발급된 것만 네. 봐도 돼요. 유나이티드로 이 발급된 것들 중에 이것들이 저 농심이라든지 손흥민이 계약했던 것들과 다 계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계약 선수였기 때문에 농심이 손흥민과 직접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유나이티드를 통해서 거래를 했었으면 유나이티드라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됐거나 하면 공식적으로 에이전트가 맞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게 표면적으로 그거 한두 건만 계산서 발행된 것만 보여줘도 돼요. 금액은 지우고 금액이 얼마 뭐 광고 단가로 노출되는 게 싫다 그러면 그치. 계산서 발행된 것만 날짜랑 그거에서 누구랑 얼마씩 계약을 뭐 얼마가 아니라 계약을 했다 안 했다만 보여줘도 간단히 해결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나 손흥정 씨가 이 신뢰를 배반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이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좀 특수한 상황이라 전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표면에 이렇게 드러나는 아니 계약서를 본인이 그 큰 금액이 움직이는 손흥민 1년에 발생시키는 거는 예를 들면 얘 연봉만 비중을 보면 작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이지. 근데 아무런 계약서가 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순수하게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모든 걸 믿고 했다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제가 더 덧붙이자면 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제 그 뭐지 대행해주는 에이전트로서의 업무들이 네. 에이전트고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속속돼 있는 선수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에. 그게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대리인으로서 만약에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는 서영욱이가 얘기한 걸로는 이 장 대표 혼자도 아니고 그 독일의 에이전트가 하나 있죠. 아 그래요? 그, 네. 티스 누구를 하는 그 따로 있어요 또 한 명이. 그러니까 근데 일처리 이렇게 혼자 했다. 회사도 아니기 그걸... 때문에 독일애가 관리가 되어 있고 손흥민을 독일에서부터 관리를 했는데 계약서가 전혀 없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현지 내에서 계약은 그 티스계가 하는 그 친구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 이렇게 드렸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들었던 내용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적인 어느 정도의 절차 사항에서는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욕을 먹어야 될 상황이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거는 위조하지 않은 이상에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말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게 네. 잘못된 거라면 지탄받아야 할게 맞는 건데 네. 지금 현 상황 저희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업무라든지 법원 통원거래가 오가고 그리고 특히나 손흥민 쪽에 이런 모든 이제 대응을 해준 그런 업무 자체라든지 관계가 아무런 불만이 없이 계속 지속됐단 말이에요. 네. 이번 한 건으로 네. 됐다고 문제를 네. 이야기하니까 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넌센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 대표가 MU랑 제 개인 내가 만약에 이런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계약 관계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조치를 취했겠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자기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그 에이전트라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확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대비책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날 한 시점에서 갑자기 뻥 터지는 건 아니에요. 밝혀지진 않았지만 뭔가의 문제가 제 예상으로는 그동안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부터 뭔가의 얘기들은 왔다 갔어요.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예측을 해보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되게 이런 관계들이 그냥 한 방에 터지지 않아요. 기사는 한 방에 터지지만 시간이 걸치면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오고 제가 만약에 그 손흥민 하나를 보고 왔는데 뭔가 나를 에이전트로 대하는 태도에 어떤 민감한 변화가 있다고 민감하게 느끼면 뭔가 이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른 걸 하겠죠. 나도 이제 어쩌면 계약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나중에 스스로 뭘 차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손흥민이 있을 때 내가 계약을 차고 나가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 투자를 받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 그런 연유일 수 있겠다.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산 자체가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소속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손흥민이 돈을 벌도록 이 사람이 유나이티드가 도와준 거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장사장이 내가 이제부터 좀 돈을 좀 벌고 싶으니까 당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계약서 상의 관계든 아니면 인간적인 신뢰 관계든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틀린 말 할 것 네. 같네. 아니 유나이티드 나는 내가 지금 손흥민 이만큼 될 때까지 많이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인터뷰 그랬어요. 좀, 많이 도와줬다. 네, 회사를 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초상권 요 그 사업 계획 사업 설명회였는데 초상권 썼다고. 계약 해지를 하나요? 아, 예, 이게, 그니까, 내부 사항은 모르지만. 제가 기자가 아니어서 다 팔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걸로 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언론에 다르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선의 상식적인 부분들, 네. 여러분이 생각했을 부분들에서, 이 사건은 왜냐면 너무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유벤투스 건도 예전에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호날두 사정이 안 좋아서. 저는 사실 그것도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이거랑 비슷해요. 호날두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네. 뭐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결정이긴 해도 선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욕을 먹을 수는 있고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국 시대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는 특별해야 되나 좀 이런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아 좀 슬픈 현실이죠. 그거는 추후에도 뭐 추가적인 기사가 나오거나 회사 측 입장이 나오거나 뭔가 증명되는 사항이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밝혀지겠지만 그때 또 뭐 한번 추가로 더 다루기로 하고 네. 요 정도에서 이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네. 손흥민 이제 그 손흥정 그리고 스포츠 유나이티드 NU 이런 네. 회사에 관련된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법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고 서로 이제 계약 관계나 이해 관계가 다르거나 모르면 하나 충돌하고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인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안 두시겠지만 뭐 집을 계약한다든지 결국에는 계약서를 한다든지 누가 그런 거짓말을 차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쵸? 이런 거는 결국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맞습니다. 기초로 해서 따져보면 돼요.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했던 거고 일방적으로 e스포츠 유나이티드 현 상황까지는 욕먹을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을 재밌게 다시 볼 수 있는 좀 그런 측면의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이 사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마 본질적인 부분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건데 네. 충분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이렇게 됐고 뭐 오늘 또 이게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의문이 있거나 그 저희 의견과 좀 다르신 분은 댓글을 네. 남겨주시면요. 제가 댓글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도록 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다른 이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